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국내 기관들이 투자한 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한 1,400억 원을 투자한 걸로 확인됐는데 예금과 달리 이런 투자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실리콘밸리 은행 그룹 주식에 2,3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7,300만 달러를 위탁 투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환율로 1,218억 원 규모입니다. 채권에 위탁 투자한 171억 원을 더하면 1,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80조 원이라는 최악의 기금운용 손실에 이어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은 현재 거래 정지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데 예금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전액 보장하지만 투자 목적인 주식이나 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3자가 인수하거나 미국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당 정부에서의 대책들을 좀 봐서 거래 재개가 되면은 매도나 보유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국부 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산 은행들 주식을 11만 주, 200억 원가량 보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물린 투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KIC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주식도 9만 주 넘게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이 은행에 일부 투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산한 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인수 기업이 나타나더라도 추후 유상 증자 등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일단은 손실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